오. 아니 그냥 냅두기만 했는데 이게 완전 요거트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저는 가성비 대비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예요. 오늘도 꿀기운의 30개 뿅! 오늘은 제가 주간 편성표에서 예고드렸듯이 기계 없이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유산균 종균인데요. 이거를 얘랑 섞기만 하면 요거트가 돼요. 신기하죠, 여러분? 캐피아 스타터라는 제품인데요. 나트륨이 13mg이고 비타민 C가 10% 그리고 칼슘이 1%, 나머지는 다 0g, 0%입니다. 즉, 당이 없어요. 기계로 사용하는 거는 이 우유랑 맛있는 요거트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요거트가 그 당이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유에도 당이랑 뭐 나트륨이랑 탄수화물이랑 지방이랑 뭐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또그 맛있는 요구르트랑 섞으면 당이 플러스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0. 나트륨도 13mg밖에 안 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총 그래서 10봉이에요. 이거 우유 한 팩에서 두 팩을 이거 한 봉지랑 섞으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오늘 이거를 하고 나면 제가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렇게 반 잘라놨어요. 왜냐면 이게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24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찬 기운이 없는 우유 또는 80도씨 내외로 가열한 우유에다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냉장고에 넣어놨던 우유를 아까 전에 빼서 좀찬 기운을 없앴거든요. 이찬 기운을 없앤 이 우유와 종균을 섞어서 24시간을 기다리면 요거트가 완성이 됩니다. 하는 법을 말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우유팩을 밖에 꺼내요. 우유팩 안에 이 종균을 넣기만 하면 돼요. 가루? 먹어볼까요? 이거 먹어도 되나? 유산균 종균인데 먹어도 돼요? 원재료가 탈지분유거든요? 탈지분유랑 복합 유산균? 다 넣고 한번 남은 거 조금 먹어볼게요. 배 아프면 누가 책임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다 먹으라고 했는데 배 아프면 누가 책임지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분유 맛. 새콤한 분유 맛. 특이하다. 이 분유 맛이네. 근데 새콤해요. 섞으세요. 흔들어서 그냥 실온에다가 24시간 두면 완성이 돼요. 그럼 완성된 걸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24시간 숙성? 시킨? 발효? 시킨? 요거트입니다. 수제 요거트. 진짜 그냥 이렇게만 뒀어요.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그냥 진짜 이렇게 만들어서 테이프랑 랩으로 그냥 이렇게 감싸서 24시간 밖에 두기만 했어요. 24시간 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냉장고에서 꺼내왔어요. 기대돼. 일단은 아까 그 분유, 새콤한 분유 향이 나요. 오. 보이시죠? 엄청나. 장난 아니죠? 아니, 그냥 냅두기만 했는데 이 정도면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맛도 있을지. 첫 맛은 좀 상큼한데 엄청 깔끔해요. 맛있어. 일단 첫 맛이 엄청 상큼하고 그냥 딱 플레인 요거트 맛이에요. 플레인 요거트 맛인데 단맛은 없고 새콤해요. 근데 이렇게 막 이럴 정도로 새콤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 너무 대박이다.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괜찮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게 있죠. 아직 다 먹지 않았어요. 더 먹을 거예요. 오늘은 잼과 과일이 없기 때문에 두둥 두둥
녹차 요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색이 엄청 진한 녹차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색이 그렇게 진하진 않네요. 딴 것도 원래 이렇게 녹차 맛은 진하게 하려면 색소를 쓰는 건가? 녹차 가루를 넣었는데 색이 엄청 진해지지는 않아요. 요거트를 좀 덜 했어야 했어.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여기에 아시죠? 식이섬유가 많은 프락토올리고당 조금만 넣을게요. 프락토올리고당을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조금 넣나봐. 맛이 별로 그렇게 안 나요. 이렇게 토핑은 좀 개인이 얼마나 많이 넣느냐 그리고 어떤 맛에 녹차가루를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넣으니까 좀 신맛은 좀 더 적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본연의 신맛이 좀 강한 편이라서 다른 가루들의 맛이 그렇게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루를 엄청 많이 넣는 게 아닌 이상은 가루류보다는 과일이나 시리얼 같은 거 올려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초코 한번 먹어볼까요? 무지방 코코아 파우더가 있는 줄 알고 이거를 준비했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단백질 쉐이크 초코 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엔 조금만 넣어볼게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초코맛. 지금은 확실히 좀 초코맛이 들어가니까 신맛은 엄청 무뎌졌어요. 근데 이게 단백질 초코라서 조금 단백질 맛이 나요, 지금은. 근데 진짜 신기해요. 진짜 거의 완전 요거트죠? 아까 녹차는 이랬거든요? 녹차는 거의 물급인데 이거는 프로틴이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꾸덕해졌네요. 맛의 조화는 나쁘지 않아요. 확실히 신맛이 적어요. 이거는 신맛이 적어요. 제가 원래 플레인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유 있는 만큼 차오르거든요. 요플레가 저는 가성비 대비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만드는 것도 너무 쉽고 실온에 그냥 냅둘 수 있고 냉장고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해요. 너무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기계 없이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어제 만들어서 24시간 한번 지켜봤는데 오늘 먹어보니까 진짜 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계 없으신 분들, 근데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유산균 종균 사서 쉽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꿀기운의 40개!